진짜 전문가를 찾는 프로그램 주식빅리그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은별입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우리 시장은 조금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의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발표가 됐죠.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지표인데요. 시장 예상치에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다만 우리 증시는요, 내일 주말을 앞두고 있고요. 또 밤에 정말 중요한 지표인 고용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상단은 조금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상승과 하락을 오가다가 12시 구간부터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0.2%가량 상승하면서 2560선 위에서 움직임이 가져가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대형주의 강세가 두드러집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0.8%대 강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요, 12시 구간 가장 낮은 낙폭을 기록한 뒤에 현재 구간에는 0.7%가량 하락한 921선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920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장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대형주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요, 외국인의 수급 때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1200억 원가량의 순 매수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6거래일 만에 유가증권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80억 원가량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5거래일 만에 물량을 출회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코스닥은 개인이 3천억 원가량의 물량을 나 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강하게 시현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가증권 시장과는 다르게 코스닥에서는 2,4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는데요. 7거래일 만에 팔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8월 무역 수지가 지난 6월부터 석 달째 흑자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수출의 감소율이 한 자리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인데요. 특히나 반도체가 16%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드디어 우리가 마이너스 수출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를 연이 경신하고 있다는 것 또한 반도체 업체에겐 긍정적입니다.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강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삼성전자가 무려 4%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7만 전자를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1% 가까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들 오늘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수출의 플러스 달성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등 전략 시장에 대해 보다 더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내비춘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에서는 전력과 건설, 기자재, 수소와 같은 인프라 투자 관련 기업들을 주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부토건 그리고 SY 두 자릿대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뉴로바이오젠 관련 기업들이 들썩입니다. 뉴로바이오젠이 비만 치료제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 기업들이 들썩이고 있는 건데요. 시너지 파트너 그룹의 계열사가 바로 뉴로바이오젠입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치솟아 올랐고요. 관련 계열사들도 모두 다 빨간불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테마성 장세가 이어지면서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식 빅리그 오늘부터 조금 더 새로워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어떠한 종목이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지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빅리그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 비니고 오늘부터 레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레드 전문가입니다. 아, 여러분들 제가 이 주식 비니고에 나오고 싶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 뵙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자료도 준비했고 그리고 매주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 2시 방송에는 제가 여러분들의 수익을 제가 여러분들의 주머니 속에 돈을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돈에 먼저 돈 넣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그건 걱정하지 말죠? 마십시오. 네. 네,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릴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부터 레드 전문가와 주식 비니그가 보다 더 새롭고 알차게 꾸며집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 시간 한 시간 동안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 외에도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오늘 시장은 먼저 네. 말씀드리기 전에요. 네. 시청자분들한테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방송에 나온다고 하면서 저를 네. 기다린다는 분들이 많다는 그 얘기를 듣고 네. 그 얘기를 듣고 빨리 와야겠다는 생각으로 네. 비행기 타고 오는 꿈을 꾸면서 지하철 5호선을 타고 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재료들도 많이 준비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하고 우리 주식 빅리그로 우리가 한번 성공을 이어보자고요. 제일 네. 중요한 거는 시청자들의 공감이겠죠. 그쵸?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진실성 어린 방송을 하자라고 방송 시작 전에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희 네. 방송은 제가 저희 네. 시청자분들한테 두 가지 얘기할게요. 아, 두 가지나요? 네. 많이 많아요, 여러분들. 네.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네. 첫 번째는 일단 저희 방송은 생방송입니다. 네. 생방송이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다른 타사 전문가들처럼 몇백 프로, 몇십 프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운이 좋으면 몇십 프로 내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안전적으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모두 다 직장인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직장인들이시고 아무리 집에서 이제 노년을 보내신다고 하시더라도 제가 어떤 종목이든 이런 거를 다 진입을 시켜드리기 전에 항상 매뉴얼을 말씀을 드려요. 몇 시까지 우리 다 밥 먹고 모입시다. 모이면서 그 종목에 대한 브리핑도 다 해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몇십 프로, 몇백 프로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5%, 7% 홈런보다는 안타를 여러 번 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누적을 쌓아드릴 겁니다. 아, 그리고 죄송한데 아나운서님 제가 말이 좀 많아요. 네. 한 마디만 더 할게요. 네. 자, 시청자분들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익 금액을 보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수익 금액을 보고 쫓아다니시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10만 원 수익 본 것도 20만 원 수익 본 것도 여러분들한테는 적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수익 금액을 보고 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은 누적 수익률이 중요하다. 누적 수익률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누적 수익률에 따라 가지고 차고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쌓아가면서 여러분들 통장에 저는 생활비와도 어느 정도 이 어려운 시장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주머니 속에 돈을 넣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뭐 저하고 함께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거는 시청자분들 마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을 보면서 노란톡 입장 원하시는 분들,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중에 QR코드 이렇게 열어드리고 있고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든든하게 저희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방향성이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9월장 어떻게 갈까요? 저는 사실 9월장은 현금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이게 맨날 증시가 올라가면은 긴축 네. 우려, 네. 긴축 둔화, 네. 증시가 떨어지면은 또 긴축 우려. 네. 그리고 파워 의장이 잭슨 호이나 여러 가지 일정에서 네. 잭슨 홀이요? 네. 네. 매판적인 발언을 할까봐 그것도 미리 지뢰 겁먹어가지고 지수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지수가 떨어지면서 어느 날은 또 지수가 한 하루 동안 상승하면 사람들은 금리가 동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금리가 인하가 된다. 이건 잘못된 상식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주식 하루만 상승하면은 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을 못 봐요. 그걸 못 봐요. 그래가지고 네. 하나씩 돈을
빼면서 계속 포트폴리오 하다 이 종목 하나씩 사다가 또 마지막에 돈이 묶여가지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다 무너지잖아요. 아, 네.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 무너지면서 여러분들이 그에서 투자가 실패된다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9월달 시장 같은 경우는 현금을 지키고 그리고 원자재 같은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는 수입보다는 수출이 더 많아야 돼요. 수출이 많아야 달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렇죠. 중국이 왜 자꾸 경기 불황을 하는데 달러가 지금 계속 벗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 통화 기축이 달러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웃긴 게 지금 그 나라의 경제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맨날 왔다 갔다 증시가 상승하고 하락하고 있는데 차트 기법, 여러 가지 기법,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수비 붙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나무 하나 좋아 보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도전을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힘들게 버신 돈을?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9월달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제시해드리고 싶으냐면은 일주일에 한 종목이든 두 종목이든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도 없을 거예요. 저는 손절가를 잡고 갈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똑바로 아셔야 돼요. 금리 인하는 사실 어느 정도 1년에서 2년 정도 걸린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금리 동결이에요. 금리 동결이면은 시장은 긍정적으로 향후 상승하는 게 아니고 시장은 그나마 부화시성 해소로 상승한다는 것 뿐이지 이게 뭐 차트든 공시법이든 기매법이든 그런 거 없습니다. 시장이 무너지면 종목이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안전자산을 지키면서 일주일에 한 개, 두 개 종목 사면서 생활비 버는 방식으로만 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금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장이다. 9월 장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의 말씀처럼 올라간 것 같다라고 매수를 했는데 오히려 더 떨어지는 종목들도 많고요. 급등하는 종목 찾아갔더니 손실만 안겨주고 아픈 가슴을, 좀 쓰라린 가슴을 안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요동치는 시장이에요. 아, 진짜 어디다 잔단을 맞춰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나운서님. 네, 그러니까요. 지금 에코프로든 코스닥을 움직이는 거는 에코프로하고 포스코예요.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고요. 그 코스피 쪽에는 삼성하고 하이닉스예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니, 오늘 삼성이 3% 이상, 4%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런 지수는 완전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네, 거야. 그쵸. 막 그런 거 있으면 아, 이거 오늘 뭐 차트가 뭐 골든크로스가 뭐 이렇게 됐나 보지. 네. 뭐 이 차트가 여기 박스권에서 이렇게 됐나 보지. 뭐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장이 떨어지면 대충 생각해, 개인 투자자들은. 왜냐하면 주말 동안 어떤 악재가 생길지 모르잖아. 아, 오늘 그쵸. 금요일이잖아. 네, 네. 오늘 금요일이니까 주말 동안 어떤 악재가 생길지가 모르니까 돈을 빼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코스피, 코스닥이 더 낙폭이 될 수가 있었는데 네. 이걸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그나마 막아준 거예요. 아. 그리고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삼성전자가 왜 상승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환율이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외국인들이 환차익 때문에 사는 거예요. 네. 지금 요즘 외국인,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외국인들이 주식을 산다고 해서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본인 종목 산다고 해가지고. 지금 환율이 몇입니까? 1320원이에요. 환율이 1320원이고 환율의 오해 기준가는 1200원이라는 겁니다. 환율이 1200원 되면 환율이 1200원일 때는 삼성전자가 그때가 10만 전자였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네. 삼성전자가 지금 얼마죠? 지금 얼마입니까? 삼성전자. 7만 원 넘었습니다. 그 7만 원 돌파했다고 해서 또 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와, 이제 10만 전자 가겠다. 막 8만 전자 가겠다. 못 가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 한번 상승한 것만 기억하지. 그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올라간 것만 생각하지 떨어진 건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계속 상승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요즘 외국인 투자자들은 단타를 한다고요. 환차익으로.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달러로 또 바꿔서 환전을 해야 하는데 그게 또 달러가 상승하면 손해를 보니까 그냥 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은 DM 재고가 많잖아요. 네, 어느 회사든 간에 재고가 많다고 하면 그 회사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만 쌓여 있으면 뭐예요? 물건이 나가야 하는데. 그렇죠? 수요가 있으면 뭐합니까? 공급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가지고 이제 DRAM보다 차세대 DRAM, DDR5가 어느 정도 몸값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은 업황이 개선될 수가 있다는 하에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거니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김치국 마시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씁쓸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5%가량 상승하고 프로그램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환차익을 조금 노린 외국인의 매수세다라고 좀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을 움직이고 있는 에코프로 많은 개인 투자들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에코프로 많이도 갖고 계셔요. 네. 그리고 에코프로 많이도 계시고 지금 우리 PD님 죄송한데 에코프로 차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에코프로가요. 네. 사실 지금 예전에 우리가 말도 안 되게 많이 상승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이 에코프로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2차 전지가 향후 발전되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은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개발하지 못한 이 전고체라든지 NFP라든지 네. 이런 종목들이 사실 우리나라는 원자재도 외국에서 갖고 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제일 중요한 게 단가입니다. 단가고 마진이에요, 여러분들. 기업들이 마진을 남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보고 주식을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향후 이제 차세대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왜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냐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전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전기 자동차가 계속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웃긴 건 개인 투자자들이 뭐만 지금 시장이 안 좋으면은 예전에 초전도체하고 맥신이 올라간 것처럼 네. 맥신 쪽으로만 투심이 들어간 것처럼 삼성 에코프로 쪽에서만 이렇게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 에코프로가 119만 원이잖아요. 네. 저는 사실 전문가여서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제가 4월 달이었습니다. 네. 4월 달에 에코프로가 그때가 60몇만 원대나 그 정도 네. 됐었어요. 네. 근데 그때 저희 삼촌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도 조카가 그래도 네. 전문가였고 네.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였고 그래가지고 저희 삼촌은 또 콧물은 또 어느 정도 정리하시고 제주도에 네. 가셔가지고 감귤, 감을 따고 계시거든요. 아 그러면은 공무원을 퇴직하시고? 그렇죠. 퇴직하시고. 네네. 그래가지고 저희 삼촌이 저한테 전화와가지고 야 네. 사양하는 조카야. 그 저기 뭐냐 에코프로 어떤 거 같냐. 네. 근데 저는 그때 사실 시청자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은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높다고 네. 생각했어요. 삼촌. 산이 깊으면은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산이, 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아, 산이 네. 높으면 골이 깊습니다. 네. 삼촌, 조카만 들으십시오. 네. 하지 마십시오, 삼촌. 그 삼촌은 현금 지키세요. 네. 알겠다. 그래도 조카가 전문가니까 한번 얘기 들어, 그 전문가 얘기 들어야지. 네. 근데 막 그러고 나서 막 60만 원 올라가고 막 70만 원 올라가고 막 80만 원 올라가고. 삼촌이 안 올라오셨어요, 서울로? 아니요, 올라오진 않고요. 네. 이제 밤에 이제 제가 이제 일 다 끝나고 나면 구제주 전화가 세 번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삼촌한테 한번 전화를 드렸죠. 아유, 삼촌, 이게 어떡하다 보니까 에코프로가 100만 원 넘었네요. 네.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삼촌이, 짜스가, 너 때문에 시금천패하고 있다. 그래도 뭐 어떡하겠냐. 전문가가 다 완벽하지는 않는 건데. 완벽하지는 않잖아. 그게 네. 맞잖아. 이제 조카로서 또 사양하는 조카로서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네. 근데 또 그게 더 어렵었던 게 그 후에 에코프로가 140만 원까지 가니까 네. 저희 삼촌은 지금은 마음은 정리하고 귤만 따고 계십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놓치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사실 주식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고점에 못 사요. 고점에 못 산단 말이에요. 고점에 못 사는 건데 근데 최근에 사실 2차 전지 때문에 개인 수급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많이 들어와가지고 에코프로가 올라갔던 건데 제가 여기서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예민한 거에 하나 건드려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솔직히 마음속에서 어떤 종목을 살지 모르시겠죠. 예전에 올라갔던 것만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떡하시나?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그룹 그리고 2차 전지, 전고체 NFP, 폐 배터리 이 관련주 다 떨어지고 있는데 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또 용기가 안 나시죠. 용기 안 나실 거예요. 그때 보고 용기는 안 나는데 그렇다고 초전도체요? 또 가기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네옴시티 관련주가 빈살만 근처에 이제 금고지기 사우디 펀드 장관이 한국에 온다고 하니까 네옴시티는 상승했는데 또 이거 사고 다음 주까지 끌고 가기도 그렇고. 네. 약간 좀 여러분들이 좀 이게 좀 심리적으로 불안불안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시장 안 좋을 때 사는 양지사 같은 거, 품젖주. 그거 사기도 예매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어떤 종목을 하나씩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면 안 되는 종목들, 그거 종목들 설명해 드리고 바로 제가 갖고 온 비장의 무기. 정말 비장의 무기예요. 이 비장의 무기를 이따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히든 종목에 대한 또 이야기도 나눠볼 예정이고요. 그 전에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면 안 될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저희가 방송 최대한 알차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방송 시간 외에도 레드 전문가와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해주세요. 그러면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사면 안 되는 종목은 무슨 종목이에요? 사실 이 얘기 하잖아요. 네. 이 얘기 하면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예, 저 옷도 빨간색이고 네. 빨간색 입은 것도 저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쟤도 다 똑같겠지. 종목 몇십 개 얘기하고 또 무슨 기법이 있다고 하고 네. 뭐 본인만의 비법이 있다고 하고 뭐 이런 네, 얘기 하겠지. 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네. 그 중에서도 나처럼 빛나는 전문가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말로만 하지는 않아요. 왜냐? 이 방송은 생방송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 얘기한 거에는 분명히 제가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는 수익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수익보다 저는 첫 번째로 사실 수익보다 저는 중요한 게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종목을 드린다고 해도 저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장기 투자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거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난 사실 이게 좀 답답해. 여러분들 지금 금리 기준 역전차가 미국이 5.40이고 한국이 3.50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금은 정기 예금을 한국은행에다가 3.50 이 적금에다가 적금하겠습니까? 아니면 미국의 5.30에다가 적금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아시고 주식하시는 겁니까? 어느 정도 기본을 아셔야죠. 그렇죠. 맨날 뭐 중간에 그날 뭐 내음식이 네. 뭐 히님이 올라간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따라 들어갈 거예요. 따라 들어가다가 또 윗꼬리 달려가지고 네. 또 근소리 합리화 하실 거예요. 뭐 주포가 어쩌고 저쩌고 뭐 세력이 어쩌고 저쩌고 뭐 차트가 박스권은 어쩌고 저쩌고 네. 맨날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 생각을 버리셔야 한다고. 경제도 다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려야 경제를 아예 어떤 종목이 자기가 확신이 있는 투자를 해야 물리더라도 스트레스 안 받는단 말이에요. 왜 자꾸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에서 사실 수익으로 자영하고 싶지도 않고 수익이 나오더라도 자영 네. 안 할 겁니다. 아니, 저분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요? 아, 죄송합니다. 말이 너무 많았죠? 아니, 어떤 종목이요? 말이 너무 많았어요. 시간 50분밖에 없어요, 전문가님. 아, 그렇구나. 네. 이 소중한 시간 28분. 네. 일단 집에 있는 우리 와이프 잘 보고 있지? 네. 자, 좋습니다. 한번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을 사면 안 되는지 하나씩 네. 하나씩 차트 현식으로 보여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할게요. 자, 우리 PD님이 오늘 엄청 바쁘시겠네. PD님, 포스코 DS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샤. 자, 아니, 샤. 안 되네요. 주문에서 안 걸리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네. 샤.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분들이 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시청자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해보세요. 중간에 하면 안 됩니다. 자, 죄송한데 제가 포스코 DS를 미리 PD님한테 얘기 안 하고 지금 돌발적으로 얘기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떴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포스코 DS는 사실 양극재 회사입니다. 네. 양극재 회사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다음으로 그다음에 가치성 투자가 빠른 게 포스코 DS예요. 근데 이 포스코 DS가 그동안 맥심 관련주로도 엮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에코프로는 또 에코프로하고 사실 포스코 그룹하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포스코가 맥심 관련주로서 상승하는 건데 아, 또 에코프로 상승하는구나. 이렇게 다가 또 사다가 그때부터 사람들이 난 이제 다시 주식 안 해.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테마가 패턴이 되는지 아셔야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코 DS는 사실 에코프로가 사실 저는 에코프로 인정합니다. 가치성 네. 투자는 정말 인정해요.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했죠. 10년 동안 수면제 먹고 눈 감고 종목 계좌 보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저는 그렇게 못해요. 한 달 동안도 수면제 먹고 그렇게 못해요. 저는 일주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적인 것 빼고요.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안타적인 수익이고요. 이 포스코 DS는 사실 지금 사시면 안 돼요. 엄청 높아요. 여러분도 저 눈 보이시죠? 차트 보세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네? 저거 따지면은 지금 우리는 도봉산에서 이렇게 매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에베레스트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봉산에 가기 위한
그 종목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은 저하고 같이 함께 하시든지 마시든지 어차피 뭐 저하고 안 하시면은 다음 주에 후회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의 공략주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그에 앞서서 저희 방송 시간 50분 동안 다양한 이야기 나눠드리고 있지만 방송 시간이 한정적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언제나 열려 있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QR코드 보이시죠? 이 휴대전화 켜신 다음에 QR코드 스캔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문자번호 열려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서 저희 이어서 관심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관심 종목 어떤 종목으로 들고 오셨을까요? 자, 여러분들 저는 말입니다. 종목을 여러 개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따라잡지 못한 만큼 그렇게 제시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첫 방송이거든요. 네. 정말 첫 방송입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자, 잘 부탁드리고 시청자분들한테도 잘 부탁드릴게요. 대신 제가 한 가지는 지키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전문가는 솔직히 아닙니다. 완벽한 전문가도 아니고요. 하지만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 방송을 보시는 어머니, 아버님들 잊지 않게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나이 때는 10회에 대해서는 안 되는 나이시죠. 그리고 세상에, 그리고 이 TV를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아이고, 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 엄청 많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세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보단 행동하는 전문가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블라인드 종목 하나를 갖고 왔으니까 이걸로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하고 재밌게 이 종목이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 블라인드 종목입니다. 뿅! 자, 여러분들. 자, 얘들 전문가의 관심 종목은 무엇일까요? 자, 네. KG 이지니스가 있고, KG 모비니어스가 있고, KG 스티 있고, 그 다음에KG ETS가 있고, KG 케미칼 있어요. 이거 누가 보면 KG 홍보로 나온 줄 알겠어요. 그쵸? KG 좋죠. 네. KG는 엄청나게 좋은 회사입니다. 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중에서 KG가 사업부가 되게 많아요. 계열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계열사가 많은데, KG 쪽에서 최근에 상승했던 게 니켈 관련주로도 상승이 되었고요. 니켈 관련주로도 상승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으로도 상승이 엄청나게 상승 종목이 된 거고 PR 네. 쪽으로도 엄청나게 좋은 종목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업이익이 아무리 1000% 나오고 100% 나와도 뭐합니까? 저 미국에 계시는 파워 의장께서 기준금리는 동결이다. 동결 안 할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하면 영업이익이 다 떨어지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테마주는 여러분들이 테마를 도박처럼 했으니까 테마주가 도박이라고 하는 것뿐이지 테마주도 알맞게 잘 하시기만 하면 수익 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안에서 제가 갖고 온 관심 종목을 네. 이제 이 중에서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한번 찾아볼 거예요. 여기 다섯 개 중에 한 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종목, 그러면 시청자분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야, 뭐 또 저렇게 힘들게 방송하냐? 종목 다섯 개 다 사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왜 하이니턴 하이니스크는 생각 안 하십니까? 한쪽 종목을 사고 또 한쪽은 현금을 갖고 있어야지. 현금도 종목이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지금부터 저하고 남은 시간 22분 동안 어떤 종목이 제가 갖고 온 종목인지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면입니다. 뿅! 자, 다음 장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블라인드 통해 가지고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네.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이 종목은 이제 좀 있으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제1 영업 사원이 있어요. 영업 사원이요? 네, 네. 대한민국의 제1 영업 사원이 네. 있습니다. 영업 사원 1호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 수출보단 수입이 있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 안 선생님. 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달러가 많아야 돼요. 달러가 없으면 안 돼요. 네. 중국의 위안화, 엘살바도르의 뭐 비트코인, 큰 게 있으면 안 돼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달러가 많아야 네. 그만큼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를 이제 대한민국의 제1 영업사원이 달러를 벌로 계속 움직이잖아요. 네. 계속 움직이고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이 어디만 가면은 PD 분은 사나이입니다. 어디만 가면은 테마주가 상승해요. 네. 그래서 오늘 원전주도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거야. 제1 영업사원이 이제 G20 정상회의로 가니까 원전주가 오늘 상승했으니까 원전주만 상승할 거야. 아마 네.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원전주만 수주하러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왜 제1영업사원하고 그 밑에 있는 대기업들이 왜 같이 가겠습니까? 아, 제1영업사원이라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제1영업사원이시지 않으십니까? 아, 네. 최근에 달러를 많이 갖고 오시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대기업들, 4대 기업들, 2차전지든 반도체든 이 반도체 회사들도 같이 따라가죠. 자, 이 사람들이 왜 가고 왜 여기서 수혜주가 나오는지 지금부터 다음 장면 또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음 장면입니다. 뿅!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노트북 만졌어 했는데 네. 우리 PD님 오늘 정말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네요. 자, 네. 그래도 시청자분들 좋게 봐주세요. 저도 오늘 첫 방송이에요. 아.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G20 아시아 정상회의 후속 테마로 가지고 왔습니다. 후속 테마로 가지고 왔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제2영업사원이 또 한 분이 계시고 이분은 네. 이제 G20 정상회의 출국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쵸. 다음 달 5일에서 10일 사이에 가요. 근데 아나운서님, 여기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옆에 보이죠, 아나운서님? 어디일 것 같으세요? 인도? 그렇죠. 네. 인도네시아입니다. 네, 인도네시아. 여러분들, 인도네시아가 가끔 설탕도 제재하고 팜유도 제재하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인도네시아에 제일 중요한 자원이 있습니다. 뭐냐? 그걸 한번 여본다고 찾아볼 거예요. 네. 아니, 방송 보시는 분들, 야, 좀 가빨리 얘기해야. 뭘 그렇게 지지끄면서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서 여분들 궁금증을 더 유발시켜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쉽게 돈 버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다음 장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장면입니다. 뿅! 자, 여러분들. 아,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이 PPT를 잘못 작성했네요. 자, 어쨌든 키워드십시오, 여러분들. 네. 어쨌든 원전보다는 광물 테마 관련주 저는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배터리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수입을 많이 해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시아 쪽에 광물 자원들이 되게 많아요. 네. 왜 여러분들 중국에서 왜 광물 자원이 왜 더 많은지 아십니까? 중국은 사실 리튬이든 니케이든 뭐 코발트든 이런 게 다 생산하지는 못해요. 중국은 가나라든지 콩고 민주공화국 이런 데 네. 쪽에다 인프라 자원을 해주면서 거기서 광물권을 따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한테 2차 전지에 필요한 원료들 니케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들이 다 중국을 통해서 수출이 되고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중국에만 의존해야 할까? 중국에만 의존을 해야 할까? 네. 그러면은 아나운서님,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만 의존을 해야 할까요? 기술은 이렇게 확보가 돼 있는데. 아, 그러면 또 중국이 또 패권 전쟁하고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뭐 싸우기만 하면 서로 안 본다 막, 네. 막 지지고 거기만 새우등 터지고. 네, 새우등 터지고. 네. 우리나라는 새우등만 터지잖아요. 네, 그렇죠. 새우등만 터지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한국이 피해를 안 보면은 다른 나라에도 수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수입이 많아야죠. 중국의 대체 공급망은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제1영업사원이 대기업들도 되고 이번에 G20 정상회의가 어디다 개최지가 인도네시아인 거죠. 네. 그러면 인도네시아에 우리 대기업들이 제일 필요로 많이 하고 있는 자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자, 다음 장면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아이고, 전답이 나올 줄 알았죠, 여러분들. 전답이 나올 줄 알았죠. 네. 몸이 근지근지 하시죠. 아이고, 지금 시간 어차피 이제 14시 33분인데 이제 좀 있으면 장 끝나가요. 장 끝나가는데 뭐 하면 매수 하십니까? 다음 주에 사도 상관이 없다는 거. 왜냐면 이거는 단타가 아니에요. 단기 수익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해외 수입 의존을 줄이고 싶어 한다. 언제 중국하고 미국이 싸울지도 모르고 지금 INET나 같은 경우는 물가가 계속 또 상승되고 있으니까 또 거기서 자원을 가지고 오기에도 되게 예매한 수준이에요. 되게 예매한 수준이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은 지금 급해. 기술력은 정말 높아요. 진짜 저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정말 좋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진짜 기술은 진짜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 기술만 갖고 있으면 뭐해. 자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 자원은 전 세계에서 갖고 오는데 이 주식에는 각국의 정치, 대내외, 경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상승하고 하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만 생각해 봅시다. 왜 제1영업사원하고 대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무엇을 원할까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원이 없다 보니까 안 왔어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다 보니까요. 네. 정말 이게 얘기하니까 눈물이 나오려고 해요. 아, 울지 마세요. 네. 아, 진짜 기술력은 좋은데. 네. 전구체를 네. 전구체를 수입해 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이 이제 전구체에 니켈, 그다음에 코발트, 그다음에 네. 이제 코발트 망간 네. 이 세 가지 원료 섞어 가지고 갖고 오는 한 번에 갖고 오는 게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마트에서 어떤 거 A 플러스 A 사는 것처럼 네. 똑같은 원료 사 가지고 갖고 오는 걸 전구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구체에 리튬이 들어가면은 네. 그게 양극재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구체를 이제 우리나라는 수입을 해오다 보니까 네, 그쵸? 이 전구체를 우리 국가에서 공장을 만들고 싶어해요. 근데 전구체 공장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에 또 니켈 중에서도 황산 니켈이 필요해요. 그 황산 니켈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나올까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여러분들 뭔가 좀 이제 이 심리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사면 안 되겠다. 아, 제 빨간색이 얘기하는 거 사야겠다. 그거 좀 이제는 좀 파악이 되시겠죠? 자, 여러분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여러분들 인도네시아 연구소에서 관문 확보가 필수고 황산 니켈은 인도에서 나옵니다. 인도에서 나와요. 그리고 전 세계 매장으로는 제일 함유율이 제일 많은 데가 인도네시아예요. 네. 그러면은 인도네시아의 G20 정상회의 갔대 중국하고 일본이 최근에 뭐 때문에 싸웁니까? 오염수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 제1영업사원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하니까 정상회담은 하루 동안 하는 게 아니고 1시간이든 30분이든 잡겠죠, 시간을.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거의 이거 참, 우리나라 기술은 되게 높은데, 되게 기술은 높은데, 아, 자원이 없어가지고 항상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총리께서 어느 정도 니켈에 대해서 이제 규제권을 조금만 풀어주시면은 우리 한국에서도 인도네시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프라 자원, 뭐 삼성전자의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거 부분에서 규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국 간에 각국 간에 서로 도움이 되는 파트너가 됩시다. 하하하하 하면서 악수하고 오겠죠. 여러분도 네. 딱 시나리오 나오지 않아? 나는 딱 시나리오 나오거든. 여러분도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안 오세요? 네.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전 세계에서 수요가 제일 많아지고 공급이 제일 많아지는 게 2차 전지인데 이 2차 전지에 제일 필요한 게 전구체고 사실 리튬이 어디서 이렇게 갖고 오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전구체를 갖고 오고 니켈을 더 인도네시아에서 더 갖고 오는 게 목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와 관련된 수혜주가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없이 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목적이든 간에 가진 않습니다.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이 목적은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않게 해드리려고 저는 이 방송에 나와서 방송을 하는 목적으로 나온 거고 시청자분들 역시 저와 함께하는 목적이 있으실 겁니다. 단순히 빨간색만 입었다고 해가지고 저 특이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거절할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만 저하고 같이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종목은 참 아 진짜 이혼 훈련도 없었잖아. 네. 이 종목을 찾아보니까 네. 이 건물에 계열사도 하고요. 하필이면 오늘 첫 방송이네. 네. 이 건물에 계열사도 하고요. 네. 자, 제가 갖고 온 관심 종목에 그의 계열사의 KG 에너켐이라고 있습니다. 에너켐이 네. 황산 니켈 생산해요. 그러니까 관련된 지분을 갖고 있는 이 KG 그룹 안에서 네. 그 종목이 상승하겠죠. 아,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요. 자, 궁금하시죠, 네. 여러분들?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아, 지금 삼촌 보고 계시죠? 에코프로 못 사신 건 이걸로 회복하시면 됩니다, 삼촌.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종목 차트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네, 맞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자, 여러분들 KG 이니시스가 있고, KG 모미니스가 있고, KG 스티 있고, KG ETS가 있고, 그리고 KG 케미칼이 있습니다. 자, 이 안에 황산 니켈을 만드는 KG 에너케미아는 계열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힌트 두 번째 들었죠? 왜 대한민국 제1영업사원이 인도네시아에 아 발리보여 가야겠다. 이 목적으로 갔을까요? 아닙니다. 목적이 있으니까 간 거예요. 대한민국의 광물 자원 확보하려고 간 겁니다. 여러분들 가끔 보시면은 지금 원전 기사가 떴다고 해가지고 원전이 아세아 정상회의에서 원전 수주다. 그래서 원전만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안 돼.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서 인도네시아 총리하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걸 생각해야 돼. 그게 바로 다음 나올 테마주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KG ETS는 지금 현재가가 15,390원입니다. 그 15,390원이고 최고가가 15,870원에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15,390원에 시장 영향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떠오지고 있다. 근데 우리는 돌다리를 많이 두들겨야겠지. 그렇죠, 시청자분들? 아직까지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면 KG 모비니스, KG 모비니스는 이제 결제 시스템으로도 KG 그룹에 계열사로 돼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예전에 쌍용차, 여러분들 쌍용차하고 KG 그룹하고 연관이 있었을 때 KG 모비니스가 엄청나게 상승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G 모비니스도 같은 계열사 관료주로도 같이 상승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트 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종목이죠? 뿅, KG 시스템. 사실 이거는 안 돼요. 이건 내가 네. 힌트 드릴 수가 있어요. 아. 왜냐면 KG 시스템 같은 경우도 네. KG 예를 들면은 바이오 쪽에도 AB 네. 그룹이 만약에 그 안에서 HAB 그룹이 네. 만약에 호재가 있어가지고 있으면 네. 계열사 관련주들이 다 상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KG 시스템은 항상 조금씩 상승하더라고요. 조금씩 상승해요. 네. 그리고 KG 시스템은 스테인리스, 철강 쪽으로 이렇게 관련되면은 많이 상승합니다. 철강 쪽을 보실 때는 KG 스틸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제가 갖고 온 종목은 아닙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다음 차트 보도록 할게요. KG 이니시스. 자, 저는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진짜 제일 안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니시스요? 네. 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들 네. 놀라지 마세요. 자, 보시면은 차트가 되게 횡보현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9시 기준으로 10,070원에서 지금 11,28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1,130원까지 올랐습니다. 1%?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윗꼬리가 많이 나고 있는데 네. 얘는 상승했다가도 계속 보합이요. 얼마나 안정합니까? 보초병이에요. 네. 보초병이에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도 시장 영향으로 종목이 떠질 수 있는 것을 개인 투자자들은 이 회사의 가치성을 보고 계속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나? 내가 갖고 온 종목이 아닌데. 아, 그래, 이것도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은 또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입니다. 자, KG 케미컬. 이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갑자기 어깨가 이게 조금 살짝 좀 쪼그듭니다. 자, KG 케미컬. 엄청나게 좋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뭐 다 좋은 종목이에요, KG 그룹. KG 케미컬은 요소수와 관련된 종목으로서 많이 상승했던 종목이에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 회사가 어떤 거 솔직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이 종목들이 상승하는 것도 재무도 중요하지만은 테마로 상승하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그건 솔직히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맨날 저점 찾아가봤자 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점이든 뭐 차트가 어쩌고 저쩌고 그것보다 시장이 앞으로 어떤 방향이 오는지 어떤 이슈가 오는지 미리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KG 케미칼이 여기서 제일 안전한 종목이에요. 다 안전한 종목이지만은 네. 이 안에 내가 갖고 온 종목이 이 종목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KG 케미칼일까요? 네. 네. 자, 피디님 죄송한데 그러면은 그 종목들을 한꺼번에 다 같이 보여주세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KG 그룹들이 다 나옵니다. 자, 이 안에서 전답이 있어요. 전답이 있고 저는 이제 방송 7분 후 끝나고 이 방송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거고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보습을 해드리자면은 이 회사는 광물자원, 니케이 관련주. 여러분들 혹시 이구산업 그런 거 생각하세요? 이구산업 그런 건 니케이 올라갈 때만 상승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정말 아니니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KG 그룹 안에 전답이 있으니까 여기 대해서 네.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방송 50분에 끝나고 보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들으니까요. 어떠한 종목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유추가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핵심 광물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합니다. 5가지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과연 어떠한 종목일지 궁금증 커지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해보시면 방송 끝나고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이 QR코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레드 이렇게 전문가님의 닉네임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레드 전문가와 처음으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왜 이렇게 혀가 짧은 거죠? 이렇게 유튜브에 댓글을 달려주셨어요. 안 선생님,
네. 우리 이제 방송은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그 맨날 주식 50분 동안 주식만 얘기해봤자 뭐예요.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진짜 힘든 것도 이게 아 좋아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너무 지금 상처받았어요. 혀가 짧다니요. 그래도 투자자분들 네. 혀가 짧아도 방송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안정적인 수익을 드리고 있고 네. 혀가 짧아도 실력은 깁니다. 실력은 길어요. 네. 실력은 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이면은 같이 하시면 되고요. 네. 자. 그리고 시청자분께서 네. 오늘 만담 코너로 바뀌신 거냐고. 만땅이 뭡니까? 만담. 아, 만담이요? 네, 만담. 아, 만땅이고 잘못 떴네요. 네. 이제 기도 이상하네요. 네. 큰일 났네요. 여러분도 첫 방송이니까 제가 긴장 많이 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사실 네. 맨날 주식방송에서 로버트처럼. 네. 저, 이 기법이 이렇게 있고 제가 어제도 상한가를 냈고 그리고 이 상한가를 낸 게 또 새역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또 놓치시면 안 됩니다. 놓치시면 안 되니까 이 544, 37, 44444 뭐 이런 것들이 네. 되게 많아요. 근데 막상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는 차트를 맹신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트하고 정반대되는 게 많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처음에 주식하실 때 100만 원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다들 큰 금액으로 시작하신 네. 분은 없을 거예요. 네. 근데 100만 원을 하다가 이제 3% 정도 수익 나면은 3만 원 벌었네 하고 처음에는 다 좋아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점점 본인이 수익을 나다 보니까 3만 원이 돈처럼 보이기도 돈처럼 보이지 않거든. 10만 원도 돈처럼 보이지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방송 보시면은 그런 분들이 방송 보시다가 몇백 프로, 이 몇백 프로 수익 났다, 몇백 프로. 아니, 몇백 프로 수익 나면은 대한민국에 왜 있어요? 대한민국에 왜 있습니까? 있어요? 그런 분들 네. 디즈니 월드 가는 그런 데 가셔야죠. 네. 미국에 그, 저기, 아, 뭐죠? 네, 월스트리트. 월가. 네. 월가 그런 데 가야죠. 네. 몇백 프로 수익 나면은 여기 왜 있습니까? 네. 안 그렇습니까? 몇백 프로 저도 내지는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안타, 꾸준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편한 매매를 하게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정말 이건 진심입니다. 진심이고 그리고 저를 믿어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났는데 여러분들한테 왜 내가 뭐가 아쉬워서 믿어달라고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항상 뒤처진 정보가 아닌 여러분한테 전자보다는 후자가 될 수 있는 투자를 가르쳐 드릴 거고 그리고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말에도 브리핑을 다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만큼 이 방송을 하는 기간만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한몸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지금 QR코드 저희가 계속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주말에도 소통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래서 저희 추천 관련된 관심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흐지부지하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힌트 하나만 더 주시죠. 힌트 하나 더 드릴까요? 네, 마지막으로. 네. 힌트 뭐 하나 드리죠. 뭐 KG. 네? KG요. 아까 그 종목 보였잖아요. 다 KG 하고 뒤에 다 틀렸잖아요. 아, 그렇죠. 그것도 힌트죠. 아, 좀 그런가? 네. 아, 너무 야박해요. 첫 방송인데. 여러분들 글자는 5개입니다. 5개예요. 5개요? 5개 가르쳐드렸어요. 5개 가르쳐드렸는데 이 방송 보시는 또 아버님들. 임마, 아까 그러면은 5개라고 얘기하지. 왜 또 이제 와서 5개라고 얘기해? 아까 그 중에서 하나 얘기했으면 좋았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또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수익 내드린다고 했을 때 같이 하세요. 저한테 불만 가지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수익 내드리려고 온 거지. 저는 여러분들한테 의심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섯 글자다라고 정말 핵심 힌트 주셨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온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를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 방송 중에 열려드리고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레드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립니다. 노란톡 활짝 열려있고요. 나는 방송 중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가 다음 방송 때 레드 전문가 함께하는 이 방송 때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도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요.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까지 함께 알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레드 전문가와 함께 알찬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레드 전문가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인가요? 네.
네, 주식비니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